쿠리 육수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고객님 이렇게 정말 얼큰하게 육개장을 저희가 만들어. 육개장이 사실 박수홍 씨도 요리 프로그램 오래 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손이 너무 많이 가서 그럼요. 집에서는 굉장히 해먹기 어렵단 말이에요. 이거 해내라는 남편이 요즘 얼마를 벌어다 줘야 해내겠습니까? 쫓겨납니다. 사실은, 네. 많이 벌어도 쫓겨나요. 와이프들한테 이렇게 자꾸 뭐 해달라고 하면. 이 재료들을 다 사서 하느니 네. 이거 사셔서 사실 정말 그 재료값 대비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요. 저희가 1인분의 가격이 한 1,900원대 정도로 굉장히 알뜰하거든요. 그럴 수가 없어요. 1,900, 이렇게 한 그릇 드시는 게 1,926원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 비밀은 저한테 네. 알려주셨잖아요. 공동구매의 효과가 조금 있는 거죠. 아무래도 홈쇼핑은 많은 분들이 구매를 네. 하다 보니까 소량 판매보다는 대량 판매가 되니까 좋은 품질의 제품을 알뜰하게 저희가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이건 정말 뜨거워서 네. 입천장 늘 까지지만 저 처음에 방송할 때 입천장 진짜 됐었는데 요령이 생겼어. 후 불어가지고 근데 정말 밥 드세요. 먹으러 와요 저는 여기. 진짜 한 끼 식사가 이 정도로 든든할까요? 진짜 고객님 맛있겠죠? 든든하다는 표현이 정말 딱이에요. 저희 오늘 이렇게 같이 면도 가잖아요. 스타 방식으로 만든 칼국수 면이 10개가 더 거니 6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뜨겁죠? 열받아. 우리가 말을 안 하고 또 방송 먹는 걸로 보이는데 어떠세요? 목이 깔깔했던 게 내려가면서 뜨겁게 그냥 쫙 풀리는 입맛. 사실 요즘에 일교차 크잖아요. 밤에는 또 약간 반팔이 좀 추울 수 있어요. 그럴 때 얼큰한 국물 한번 쫙 드시고 땀 빼시고 샤워하고 주무시면 뭐 웬만한 거. 사실은 저는 그 이 육개장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땀을 쫙 흘릴 수 있어서. 근데 어린 아이들한테는 입맛에 맞는 또 순한 맛이 있으니까 그렇게 드시면 돼요. 제가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 경향이. 역시 맛있는 거 앞에서는 뭔가 얘기를 나누기가 민망할 정도로 진짜 맛있지 않나요? 뜨끈한 국물이 쫙 하고 내려가면서 와 벌써 지금 땀이 막 맺히려고 그러거든요. 건강을 위해서 한번 드셔보십시오. 육개장 냉동 행실에 딱 넣어놓고 만만하게 끓여내시면 돼요. 한 4분에서 5분만 팔팔팔 끓여내시면 이렇게 맛있게 돼요. 충분히. 거기다가 김치 하나 꺼내놓고 5분 동안에 배추김치, 총각김치. 예. 세수할 동안에 잠깐 맞아. 올려놓으면 팔팔팔팔 끓고 있어요. 씻는 동안에 충분하게 제가 고객님 주문 받겠습니다. 네. 저희 매운맛, 순한맛, 혼합구성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28인분. 스타면 10개 가고요. 스타 방식으로 만들면. 순한맛만 매운맛만 그것도 골라가실 수 있으니까 스마트폰 앱으로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사양 선택해 가시고요. 뭘 하시던 28인분에 면 10개는 드릴게요. 중마송의 착한 육개장 드시고 건강해지세요. 주문 받겠습니다. 맛있다.